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 기릿의 기릿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기릿과 함께하는 아침 이슈 정리. 이제 막 시작한 베타 버전인데요. 영 인기가 없으면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증시와 특징주, 오늘의 이슈, 주요 일정, 전일 시간의 특징주. 먼저 지난번 미국 증시가 어땠나 한번 볼까요? 다우는 0.0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은 1.1%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0.7%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마감했네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5주 연속 상승했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 오르면서 마감했고요. 엔비디아는 호실적을 발표했었죠. 이러한 영향으로 2.57%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엔비디아는 시총이 2.6조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시총 2위인 애플이 2.9조 달러라고 하니까요. 그 차이를 좁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순위가 바뀌게 되는 날이 올지 기대가 되네요. 미국 주식 매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장에는 완전 시뻘건 모습이었는데 이날은 초록초록한 모습이네요. 엔비디아가 2.57% 애플이 1.6%, 메타가 2.6%, 테슬라가 3%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딱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스트솔라입니다. 퍼스트솔라는 10%나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와, 차트가 진짜 기가 막히네요.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주 동안 39%나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UBS에서 퍼스트솔라를 AI 붐의 승자라고까지 표현했다고 합니다. AI 붐에 더해서 무역 갈등과 관련한 영향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태양광주가 상승하는 모습이네요. 풍력 관련주도 좋았습니다. GE 버노바가 9.7%나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좋았는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됐죠.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8.5%나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가장 큰 뉴스겠죠. 지난 주말 사이에 한중회담에 관련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중회담에서 문화와 관련된 협상을 재개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원래도 뜨거웠던 화장품과 엔터, 게임, 관광, 그리고 이제는 또 K푸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런 관련주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마침 지난 금요일에 위메이드가 위르엠과 관련해서 중국과 퍼블리싱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은 게임주 중에서는 위메이드가 대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블룸에너지가 3.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원자력 관련된 이야기도 등장을 했습니다. 아까 전 특징주에서 봤듯이 신재생 에너지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거기에 이러한 소식들까지 더해지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체크해봐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글로벌 물류가 초비상이라고 합니다.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컨테이너 운임 주수가 또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최근에 중동 위기로 장거리 운송이 늘어나고 악천후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해상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오늘 우리 장에서 관심을 받을지 이것도 체크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했는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달러를 위협한다 하면서 좀안 좋은 목소리를 내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말을 했고 미국이 1등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코인 민심을 신경 쓰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또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주요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영국이 휴장이고요. 우주항공청이 드디어 개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파의 정규 앨범인 아마겟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UAE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 소식과 관련된 움직임이 있던 종목들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미국 시장의 결제 주기가 T+1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일 시간의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일 시간에서 움직인 종목들이 오늘도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이런 이슈들이 있었구나 하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에서 움직였던 주요 종목을 보면 위메이드 그룹주인데요. 위메이드 그룹주는 아까 전에도 봤듯이 미르엠과 관련해서 중국과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대 증원 확정 소식이 나오면서 교육과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인성정보, 메가MD, 메가스터디, 아이비 김영 등이 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에너지와 관련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터닉스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자, 여기까지 히릿과 아침 이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럼 오늘 장도 힘내시고요. 지금까지 히릿이었습니다. 빠이요.